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입니다. 해외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방향 또 보수적인 방향 저희가 여러 가지들 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참고하시면서 여러분의 맞는 성향들로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패시브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금융투자의 김민아 FA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민아 FA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들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추천했던 종목들 두 종목 커버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그 전에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금 다우존스 30 지수가 사상 최고로 지금 사상 최초로 22,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자, 미국 이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은 언제 거기까지 가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미국 시장에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요. 한국 시장도 같이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추천해드렸던 종목 중에 넷플릭스랑 스타벅스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이 부분 왜 그런지 그리고 앞으로 전략은 어떻게 할 건지 두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스타벅스가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게 7월 28일이었죠. 예, 어제 새벽 지금까지 주가가 회복이 되기는 했는데 이날은 뭐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보시면 뭐 60일 이평선 뚫고 내려오면서 갭 하락 막 보여주면서 데드크로스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이날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설명드렸었죠. 바로 네,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적이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 부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스타벅스 3분기 순이익이 6억 8,160만 달러입니다. 이게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8% 정도 지금 빠진 수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매출액도 역시 56억 6천만 달러. 예. 이게 많은지 적은지 이렇게 봐서는 모르는데 시장 예상치가 뭐 컨센서스 나오는 것들이 57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동안 1억 달러 이상, 1억 달러 가까이 지금 빠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실망을 하게 되고요. 또 매도 물량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스타벅스 3분기에 잘한 거 있습니다. 보시면 미국 내 점포 매출이 5%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더 많이 장사를 해낸 거죠. 그리고 유니콘 프라푸치노라고 스타벅스를 대표하는 음료가 여러분 프라푸치노죠. 그중에 이제 유니콘이 들어간 유니콘 프라푸치노 판매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있고요. 잘 못한 거는 글로벌 점포 매출이 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원래 시장 예상치가 4.9%였는데요. 한 0.9% 정도 하회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EPS 전망치 역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원래 주당 순이익 2.08에서 2.12달러 예, 가지고 있다가 이제 새로운 가이던스가 2.05에서 2.06달러로 이렇게 EPS도 하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어쨌든 실적이 어닝 쇼크가 일어나서 빠졌다. 자, 그럼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가?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이제 티바나입니다. 스타벅스가 2012년에 인수했던 차 브랜드죠. 커피 말고 차를 팔겠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철수한다 그러는데 그냥 한마디로 예, 스타벅스의 차 사업은 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유니콘 프라푸치노 모습이죠. 자, 이걸로 예, 매출을 조금 올렸던 그런 얘기고요. 자, 스타벅스가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는 곳이 바로 중국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싱바크 카페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중국어로 스타벅스 커피란 말이죠. 중국 시장에 거의 올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1200개, 1300개 정도 있는 매장수를 2021년까지 예, 약 5000개로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왼쪽에 스타벅스 중국 내 매장 분포도 보시면 뭐 1선 도시에는 거의 이미 깔려 있고요. 3선 도시까지 꾸준히 진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해에 갔을 때도 스타벅스 매장이 뭐 1선 도시, 예, 상해 쪽에는 굉장히 뭐 곳곳마다 좀 비싼 랜드마크마다 다 있는 거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장 수량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우측 그림 지금 보시면은 이게 8월 2일에 예, 전체 우리나라에 있는 커피 브랜드들 예, 브랜드 파워를 조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보면은 스타벅스가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2위 뭐 투썸이나 할리스 이디야 이런 것들을 다 가볍게 제쳐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스타벅스가 예,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종목은 예, 앞으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특별히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이
비중 5% 추가해서 10%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좀 보실 텐데 보시면은 지금 넷플릭스 특별한 하락 이유 없이 한번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죠. 반대로 13.54% 급등한 이후에 주가 흐름 뭐 그냥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폭 하락했는데요. 지금 가격대에서 역시 5% 추가 매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넷플릭스 여러분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네, 유료 가입자 추이죠. 이런 넷플릭스 같은 미디어 플랫폼 업체를 보실 때는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게 유료 가입자인데 왜 그러냐면 유료 가입자의 수가 이 회사의 어떤 고정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뭐 옥자가 있었다, 하우스 오브 카드가 잘 사람들이 많이 본다 이런 이슈보다는 유료 가입자 수가 느냐 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프 보시면은 지금 2013년부터 2017년 2분기까지 가입 유료 가입자 수는 역시 당연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보셔야 될 점은 가입자 수 비율입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해외 가입자 수 비율이 가장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 그린라이트로 보셔도 될 만한 네, 아주 좋은 신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가입자 수가 2분기에 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약 540만 명 정도인데 그중에 해외 가입자 수가 약 4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해외 가입자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중간 정리 잠깐 해보면 저희 현금 지금 40%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중신증권, EM, 타이거 200, VNQ, 스타벅스, 넷플릭스 종목 6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이 예, 마이너스 1.78%, 2.3% 조금 빠져 있는데요. 그래서 추가 매수 5%씩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오늘 포트폴리오 정리 이렇게 해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담았었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면서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 함께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이었고요. 하나금융 투자의 김민아 FA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